불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그 장우혁 아 맞아 맞아 동아리가 다양한 게 많은가 남녀공학이라서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많습니다 3학년 누님들이 많이 예쁘십니다 현일고등학교 2학년 김명지입니다 방송 기획도 괜찮고 광고 기획이나 공연 기획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서 너무 춤을 잘 추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안녕하세요 이름값 하는 인성 좋은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ife is what you make of it 난 보다 한 페이지 일찍 넘겨 Snap and snap and 속눈을 가리고 Snap and snap and 101의 대휘님을 약간 닮았다는 얘기를 듣겠는데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일고등학교 뮤지컬부 김민나입니다 친구 주의해야 되는데 박연경이요 시끄러워요 너가 더 심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Do you know TMZ? 우리 잘 모르겠어요 비무장지대 무서워요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동물전? 동물들이 사는 공간 내 인생 최고로 멀리 간 국내 여행지는? 저 그 선발순 호주 가본 적 있어요 오빠가 같은 데가 거기여가지고 오빠 전방에 계셨어? 네네 사드에 계셨어 다만세! 다니고 화이팅! 부럽다! 2학년 친구들 다만세! 잘 다녀! 다만세! 현일고가 간다! 조금 더 세게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음주 측정도 아니고. 아 좀 약했네. 한 번 더, 한 번 더. 더, 더, 더.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제 뭐 좀 하셨나 봐요. 아니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 진짜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예 믿어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지영 씨. 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알죠. 여기 있는요 바로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입니다. 아~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아주 신나 보이네요. 왜냐면 지금 바람이 불거든요. 아주 뭐 윈디 하네요. 어, 귀여운데요, 윈디. 네, 윈디힐. 윈디힐. 어, 윈디. 여기 바람개비가요, 3,000개가 있어요. 3,000개? 네, 3,000개. 아, 3,000? 네. 와, 다 세봤어요? 오 마이 갓, 안 세워봤죠? 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3,000개라고. 아, 역시 프로페셔널. 다 공부하고 오셨군요. 아니, 근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아,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쁜데. 네. 그늘진도 없고 네. 아, 햇빛이 너무 쨍쨍하니까 우리 친구들 좀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럼 빨리 만나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일고등학교에서 피카레스크라는 예술 동아리에서 주로 춤을 맡고 있는 김명지, 이인성입니다. 아, 춤! 어, 댄스! 아, 그거 한번 보여줘요, 춤을. 춤을! 춤 짧게. 짧게!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도전의식 좋은데요? 하나, 둘, 셋. 다시 뭐 벌써 12시. 오! 12시. 어, 잘한다! 와, 대박!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잘한다! 아, 호흡이 좋아요, 호흡이 좋아요. 오이씨, 오이씨! 그래서 이거 해봐요!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 오이씨! 아, 저는 패스. 오늘 안 되겠어요. 아, 안 되겠어요? 네. 자, 춤 잘 추고요. 네. 팀력이 두 개 있군요. 네. 그럼 이것도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이 팀? 네. 저희는 한일고등학교의 뮤지컬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빛나, 박연경입니다. 와우. 오, 안녕하세요. 와우. 보컬. 그럼 뭐 보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이 장소에 어울리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며 걸음걸음 또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너무 깜짝 놀란 게 노래가 얼마나 좋으면 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쨍쨍 내릴 때도 햇빛이 아 마음까지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졌어요. 진짜요? 아, 정말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두 분 약간 자매 같기도 하고 두 분 약간 자매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평화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친하게 지내요? 네. 네. 서로 이렇게 바람의 평화 좀 불고 바람이요. 뭐 여러분 뭐 끼도 많고 이것도 춤도 뭐 이 노래도 잘하는데 응. 그 공부는 잘하나요? 어머. 공부는 잘하나요? 어머.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알죠? 많이 조용해졌네요. 아, 어때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춤팀은요?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잘하나요? 물어보면 어,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한 거고 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 은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 열심히. 아, 근데 이 친구들이 현일 고등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끼도 많은 걸로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 임진각 어디? 평화누리공원? 네. 무슨 언덕이죠?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네.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바람 계기가 많아요. 아, 예. 되게 1차원적이다. 어, 제 스타일인데요. 아주 팩트 있게. 네, 팩트만. 객관적으로. 예. 네. 처음에는 여기 막 철조망 있고 분위기가 좀 험악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바람개비도 있고 막 푸릇푸릇해가지고 제주도. 진짜 약간 평화? 이런 게 떠오르는 거 같아요. 무서울 줄 알았구나. 아, 처음에는 그러면 올 때 여기가 조금 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네. 사실 저도 그 여기 차 타고 오면서 신분증 3개나 그 여권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네. 편해요, 왠지.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한테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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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지만 또 이곳의 의미를 되찾는 이 평화와 화합의 여행. 우리 그럼 지금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뜻깊은 여행 시작해 봅시다. 네네. 다만세! 가나가! 갑시다! Hey boy! Make this simple for you.
상대 하늘만. 야 여기서 그거 해? 이거 만남의 강은 흐른다. 와. 좋다. 203일간? 야 아우. 어 바비 뛰가.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방송 예전에 이상 가족 찾아주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해요? 어 맞아 그 황정민 나왔던 국제시장 거기서 황정민이 이렇게 들고 막 사람 찾아달라고 막 동생 찾아달라잖아요. 아 그거예요? 그거 그런 거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수.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보면은 동생 이종아 형님 집에서 죽어하다 6.25 1년 전 가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있었던 그런 건가요? 뒤에 소리 봐. 아 너무 가슴이 막 뛰어. 가슴 아프다. 아 정말 슬퍼요. 아니. 소리만 들어도 네. 기분이 이상해. 아직도 제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산가족 찾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되게 마음이 아리고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었어서 그 부분에서 제일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단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단일 민족인데 갈려져 있으니까 외국인인데 외국인을 봐도 뭉클하고 좀 슬퍼요. 진짜 슬퍼요. 그래서 우리 가족 나중에 좀 통일된 한반도에서 제가 죽기 전이라도 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 저기, 어, 있네요. 저기 막 빵구 주머니 이렇게 여기도 다 있고. 아 이거 오래돼서 그런가요? 아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950년 6.25전쟁 발발 첫 해에 이 열차가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탈출했던 열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1950년 12월 말일날 이 열차가 마지막으로 저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날 저녁 7시쯤에서 22km 지점에 있는 개성역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3시간 도착한 것이 이 자리가 아니고 이 강 건너예요. 강 건너 장단역이라고 있습니다. 장단역. 예, 여기 현재 2역은 김부장단 안쪽입니다. 우리 갈 수 없어요. 네네. 여기 도착했는데 역전 앞이 격전장이야. 반요새 도착했는데 총격전 끝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더 이상 남쪽으로 탈출한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연세 우리가 포기하죠. 포기했을 때 우리도 한번 부시고 공산 측에서 또 폭격을 당하고 해서 이 열차는 전쟁에 참으로 엄청 당한 그런 열차입니다. 아~ 자, 그래서 55년 만에 임진강을 옮겨서 우리가 3년간 보건 처리 끝에 이 자리, 2009년도 이 자리에 위치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열차는 6.25 전쟁의 아픔을 얘기해 주면서 다시는 이 지상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런 열차가 되었습니다. 아, 평화의 상징이네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 이 열차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우리 희망도 있어요. 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시면. 아 이제 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네요. 네.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이 앞에 보시면 네. 아주 공간이 있습니다. 네. 천장 뻥 뚫렸고요. 아, 폭탄으로. 어, 네. 아주 좋지 않은 조건에서 나무가 하나 살아요. 그 안에? 아, 예. 나무가 네.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그 20년. 다가마지 20년을 자랍니다. 산뽕나무입니다. 산뽕나무. 나무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뒤로 돌아.
들어오더라. 저기 보세요. 어. 이 나무. 자유의 달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 왜 자유의 달이지? 궁금하죠? 네. 내가 알기로는 이 자유의 달을 통해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군이랑 그 연합군 전쟁 포로들 있죠. 이 다리를 통해서 풀려났대요. 넘어왔대요. 그래서 여기가 자유의 달이래요. 되게 상징적인 그런 장소네. 너는 약간 뭉클했던 게 자유의 다리라는 아픈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맞아. 여기가 이런 막 호수도 너무 예쁘고 전쟁 포로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섭고 좀 막 그랬을까 이런 감정이 좀 느껴져서 북한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다리여서 일단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뭔가 그 아름다웠던 풍경이 더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막 험하고 그런 것보다 아름답게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더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앞은. 써놓은 거 같고 막. 와, 종이 학을 접은 건데요? 아, 아 이어 붙인 거구나. 종이 학을 네. 접어서 이어 붙였네. 네. 우리 부모가 그리도 가고 싶어 하시던 고향 아직도 못 가네. 슬프다. 어 여기 이런 글도 적혀 있어요.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다 함께 좋다. 만들어요. 와, 만약 본인들이 여기다 뭐 적으면 뭐라고 적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뭔가 죽고 나서 통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언제 될지 그 모르니까. 미래 후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 같은 거 남기고 싶어요. 아, 후손들에게? 얘들아, 2019년은 이렇게 다 철조망도 쳐져 있고 북한 사람들이랑 교류가 쉽지가 않은데 너네 미래에는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돼서 이런 철조망도 다 없어지고 북한과 남한의 이런 평화가 잘 이루어진 모습을 기원할게. 자, 또. 저는 통일이 일단 됐으면 좋겠고 어? 북한 쪽을 일단 보고 싶다고 어. 그런 말을 적을 것 같아요. 손만 흔들고 갑니다. 곧 갈게요. 어머, 어떡해. 아, 뭔가 마음이 진짜 뭉클하다. 임진각. 와, 서울 개성. 22km밖에 안 돼. 22km? 개성에 더 가까이 있어 서울보다. 아, 서울 두 배 이상 먼네. 네. 아, 북한이랑 엄청 가깝네요 지금. 요상하네요. 아, 그럼 우리 북쪽으로 갑시다. 네. 북쪽으로. 북쪽. 개성. 개성. 도깨 다리 임진각. 근데 도깨 무슨 뜻이죠? 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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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 아, 아, 멍멍. 쩍쩍. 어, 몇 살이에요? 16살. 오, 재밌네. 제 스타일인데? 재밌죠.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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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Bridge.
너 나랑 동갑 아니지?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아, 서로? 아니에요. 아, 세대 차이 느껴요? 네. 이거 바로 뭐 격세지감? 이상해. 참 이상해. 아, 신기하다. 북쪽으로 가는 거네? 북한행? 다리 여기까지만 여기 끊겨요. 다 폭격 맞아서. 와, 여기까지만 살렸네. 복원시키고. 네. 와, 나머지 그냥 기둥만. 저쪽이 북한인 건가? 저 설마 저거 북한 저 북한 아니겠죠? 감독님 북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네, 설마. 아까 우리 기차 진행한 거 봤으니까 여기 분명히 남한이고 저거 남한인데. 조금 산 넘어가면 북한일 거예요. 땅이 이쁜데. 너무 참혹한. 그렇죠. 강 이름이 뭐예요? 임진강. 아, 거기 임진각? 임진각? 여기 임진강. 어쨌든 임진 들어가고 바람 많이 불어. 이제 시원하게 붙네. 도깨다리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끝까지 갔는데 이게 끊겨 있는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 북한을 갔다. 소녀상. 우와. 근데 소녀상이 두 개. 직접 본 적 있어? 그 구미에 그 시내 뒤에 있어가지고 소녀상이. 아, 진짜? 네네. 세우는 거 직접 봤어요. 아, 세우는 네, 거를? 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120 한 네 곳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나는 처음 봤어. 아, 진짜요? 응. 대박. 왜 두 개? 내가 알기로는 이게 들었는데 이 소녀상이 평화 통일이 되면 하나의 소녀상을 북한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우와. 그래서 만약에 진짜 통일이 되면 이 두 소녀상 중에 한 소녀상은 북한으로. 의미가 완전 좋다. 의자도 두 개. 그럼 의자 앉아봐. 아, 사람 앉는 거야?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앉아봐. 빛나도 언니가 찍어줄게. 하나, 둘, 셋. 되게 두 동상이 나란히 있는데 빨리 통일이 돼서 다른 동상 하나를 다른 여기 북한 쪽으로 옮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기. 여기가 있지. 그러면 그거 민통선? 인 건가? 여기? 성함 한 번씩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명지, 박연경, 김빈나, 이임성. 약간 무서웠어요. 선병들이 와서 딱 검문하는 순간 되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왜 창문 열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DMZ가 북한이랑 가까워서 떨리는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군인들이 와가지고 검문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서웠고 뭐 죄 지은 기분이고. 아 여기가 이제 침물 좀 내고 들어갈 만큼 이제 가까워졌구나. 우리나라와 북한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가까워. 너무 가까워요. 지도 봤는데 현재 위치 보니까 바로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데 개성이 여기 있어요. 진짜 가깝다. 어, 여기 있는 기분이 안 드는데. 그니까 여기요. 야 여기 말고 우리 그 다리 아까 봤는데 대교 위에서 총 들고 발 지나가라. 인사했어. 어? 뭘 지나가? 총 들고 지나갔어. 어 저희 뒤 위에 군인 대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난 도깨다리. 어, 도깨다리. 오, 근데 되게 검문 오래 안 봐. 응. 오래 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 검문을. 여기가 되게 가깝잖아요, 개성 쪽이랑. 근데도 시감은 잘 안 나는데 왔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이상하고.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먼 거리도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기분 이상해요. 축하한데. 우리 유튜버지. 멋있어요. 파이팅. 잘생겼다. 저 사진 찍어 안 되나? 응. 군인은 선글라스지. 멋있다. 저는 약간 군인, 소방관, 경찰 이런 사람들 진짜 멋있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멋있어요. 너희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지금 민통선 방금 넘은 거 아니야? 여기 통제. 혹시 우리 뭐야? 여기도 있네. 북한이야? 아니야. 깜짝 놀랐어. 원래 민간인은 못 들어오는 구역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갔어? 또 멋있어. 아오! 드디어 진짜 DMZ 안에 와 있습니다. 캠프 그리무스! 와!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브이란 그 동사도 있는데, 네. 네, 그 뭐 깊이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죠. 갑자기, 야 선생님 영어 시간인가요? 예예. 예. 아 다시 좀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었어요. 아 예,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크리스, 네. DMZ는 뭔지 알아요? DMZ. 네, 자 맞춰봅시다. DMZ. 아 그건 누가 몰라요? 약자. 디프런트. 어, 제가 디프런트? 말해. 디프런트. 그 M은 M. 뭐야? M. 마더. 마더? 마더? 잠깐만, 다른 엄마? 다른 엄마? 존은? 다른 엄마 존? 어, 갈수록 막 막장돼. 디프런트 마더 존. 명진은? D요? 어. 디프런트. 디프런트? 아는 게 D가 다 디프런트밖에 없어? 제가 운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즉흥적으로. 네. D. 디프런트. M. 뮤직. 뮤직. C. 존. 아, 되게, 아니, 아 어디, 재밌네. 언제 어디서나 뮤직과 춤과 와 대박. 참 기특한 학생들이에요. 자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demilitarized zone. 오. 다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네.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영 씨. 군대? 군대 존? D니까. D 군대. D는 뭐죠 근데? 원래 그냥 D 아니고 네. D E 할 때 그 D. D. 아, 네. 아 D 그냥 D가 아니라 D. D B 할 때 D. D. DB 딩바 딩바 할 때 D.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지? Demilitarized zone. Militarized zone? 그냥 military인데 앞에 D 있으니까. 네. 대구에서 온 군대 존. 대구에서 온 군대 존. 네. 갈수록. 달성 막장. 달성군에서 왔나? 어. 뭐 달성군 좋으니까. 달성? 자, 저 D 앞에 military 앞에 있으니까. 네. military 빠졌다. 네.
그런 구역이에요. 아. Military. 군대가 빠진 빠졌다. 구역. 어,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는 어. 비무장지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말이고 네. 지금 영어로 하고 있어요. 아. 예. 어, 근데 크리스. 네네. 저기 지금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 아, 저, 저희랑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 미남이시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아는 그 한의사 형님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아, 비슷합니다. 네, 아이와 어이 조금 다르지만 네, 그 형님은 어이, 저는 아이. 아이. 네. 어, 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DMZ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DMZ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DMZ는 한국말로 하시면 비무장지대고요. 군대나 무기가 주둔할 수 없는 지역, 즉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영어로도 혹시 아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비밀리터리 존. 네. 어, 근데 지금 발음이 이 정도 좋지 않나요,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아, Demilitarized zone. 와!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댄스에 굉장히 또 보컬에 굉장히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잘해요. 네, 이 친구들이 이 캠프 그리브스안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데 없을까요? 저희가 마침 주말마다 문화예술사업으로 공연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올라가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중 앞에서? 네. 아, 이거 대박 찬스인데? 어때요? 좋아요. 야, 잠깐, 너네 DMZ에서 공연해봤어? 아니요. 이거 once in a lifetime 찬스예요. 와.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찬스를 잡아볼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 같이 화이팅하고 그 장소를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같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렛츠고! 떨지 말고 잘해요. 네.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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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아, 좋죠. 오늘 누가 DMZ에서 공연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도 공연을 해보게 되는구나 라고 일단 설렘이 가득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떨리기도 했죠. 잘하고 싶었으니까. 아 지금부터 저희 캠프 그리브스 내부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시작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 멀리서 오셨어요. 대구에 있는 현일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꿈이 현일고등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일고등학교 뮤지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연경, 김빈나입니다. 브라보! 대박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다만세 멤버들과 DMZ에 왔는데요. 평화를 위해서 노래 한 곡 할 테니까 박수 많이 쳐주세요. 쳐주세요.
하이파이브. 아,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떨렸어? 떨리지 않았는데. 역시. 원래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었으니까 잘하는 건 알았지만 대회 나가서 상 탄 노래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부르는 걸. 근데 역시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되게 박수하고 환호 받는 걸로 꿈을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얘들도 우리 박수를 더 많이 받으면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인지를 알겠구나. 그래서 아마 크리스랑 저랑 되게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평소 실력을 못 냈던 것 같고 50%도 안 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음질도 에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 떨려 하는 것도 다 티가 났었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게. 무대할 때 잘 안 봐가지고, 사람들.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박수도 좀 쳐주시고. 다음은 또 댄스 공연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쁘라! 화이팅! You can do it!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미 현일고등학교에서 피카레스크라는 예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명지, 이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고고. 여기에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들어가지고 저희가 K-POP 무대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OP 댄스. First time to show this kind of performance in Korea. It's really exciting to see this kind of performance. I am really exciting to see this kind of things that is learning, and it's also something related to the Korean culture. I am very happy to join with this, and I hope someday these two Korea will be unification and will be one Korea. DMZ에서 외국인들 앞에서 K-POP 추고 뭔가 좀 더 알린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 그냥 열심히 했어요. 망했어요. 원래는 저희 둘이 하는 안무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는 안무여서 서로서로 몇 번씩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이렇게 방송에서 공연하는 게 어렵잖아요. 게다가 DMZ에서 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와, 박수, 짱. 저는 뭐 개타리 춤밖에 못해요. 지금 보여달라고요? 아, 정말 잘 치는 춤인데. 이렇게요. 반응이 뭐 썩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전방에 보이시는 저녁이 전부 다 북한이고요. North Korea? 네, North Korea. 자, 앞쪽에 보시면 수풀이 되게 많이 우거진 지역이 있으세요. 숲이 네. 바로 앞쪽에. 네. 자, 저희가 바로 DMZ 비무장지대고요. 38선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철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말뚝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2km 내려온 지점에 남방 한계선이라는 철책이 쳐져 있고요. 또 그 말뚝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2km 올라간 지점에 북방 한계선이라는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 말뚝은 언제 박아놓은 거예요? 1953년도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박기 시작해서 쭉 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그거 있습니다. 그거 여기서 안 보이죠? 네, 여기선 육안으로는 보시기 좀 힘듭니다. 선생님, 말뚝도 찾아주세요. 마음으로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인다, 네. 보인다. 자, 그래서 저 DMZ 비무장지대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온대 원시림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인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만큼 다양한 생물종들과 이곳에서만 자라고 있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전방에 12시 방향에 보시면 빌딩 하나가 높게 올라와 있는 건물 단지가 보이시나요? 저거, 네, 네. 12시 방향. 약간 남산타워 네. 같이 생겼네요. 네, 타워 밑쪽으로 앞쪽에 있는 건물. 아, 네, 네. 저기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네, 약 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 산 아래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도시가 바로 네. 북한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개성시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1시 방향에 보시면 두 개의 큰 깃발이 보이실 거예요. 네. 하나는 북한의 민간인 마을인 기정동 마을, 하나는 우리나라의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인데요. 현재 북한의 기정동 마을은 대남 선전용 마을로서 사람이 살진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너편에 있는 대성동 마을은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약 200분의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북한이랑은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 뭐 해 먹고 살아요? 주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요, 안쪽에서. 그래서 저쪽에 북한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패스증이나 마을 주민증이 없으면 저 마을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방문자가 있어도 마을 주민 인수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밤마다 군인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몇 명, 작은 방에서 몇 명, 건너방에서 몇 명 자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아침 7시에 똑같은 인원이 일어나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방까지 들어가서? 네,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 어떤 그런 개인사나 이런 거는? 뭐 그 밤새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개인사는 네. 없는 시간에 뭔가 이러시겠죠. 네. 설마 그런 시간에. 네. 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그리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뭔지 알아요. 처음에 저 마을이 생길 때는 군인들 위주로 마을을 이주를 시켰었고요.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두 가지 특전이 주어집니다. 먼저 대성동 마을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납세요? 네, 그래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특전이 대표적인 특전이 있고요. 살기 좋은 곳이네요. 네. 어때요, 우리 인성? 네. 살기 괜찮을까요, 거기? 너무 좋은데.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주하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서 갑자기? 네. 저 대성동 마을에서 태어난 남성분과 외지 마을 여성분이 결혼을 하시면 외지 마을 여성분은 대성동 마을 안에 들어가셔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대성동 마을에 태어난 여성분과 네. 외지 마을 남성분이 결혼을 하시면 그 남성분은 들어가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차별이 아닌가요? 그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가 못 가겠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성이 반성해. 네. 그래서 세 분은 충분히 네 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 태극기 옆쪽으로 보시면 지붕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시나요? 예, 약간. 철탑 같은 게 하나 있고 주변 양쪽으로 지붕 두 개가 있는 쪽이 바로 판문점입니다. 오. 네.
선생님, 그 판문점이 그 저희가 옛날에 봤던 JSA라는 영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이고요. 정확하게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 JSA로 되어 있고 판문점은 지역명이에요. 혹시 JSA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알죠. 어, 진짜?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지영 씨? 없어요. 아까 그 DMZ처럼 막 하던데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알아요? 아, Joint Security Area. 아, 진짜요? 왜 내 말 못 믿겠어요? 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 저 원어민이에요. JSA, 아, Joint Security Area.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르잖아요, 선생님. 아닙니다. 지금 맞대요. 아, 모르셨으면서. 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저를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저 너머에 있는 그 북한의 배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가까워서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그냥 이 앞에 있는 게 다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진짜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저 너머가 북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나서는 아 진짜 너무 가깝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북한의 거리와 실제 내 앞에 있는 북한의 거리가 너무 이렇게 탁 그냥 이렇게 어서 이게 북한? 가깝구나. 진짜 가까웠어. 네. 북한 땅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 보니까 별 다름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 농사 짓고 열심히 먹고 사는 그런 땅이다. 자세히 봐야 어 저기 북한 극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때 인상이 정말 깊었고 가슴이 좀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보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그래서 한 가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DMZ1119라는 책자고요. 망원경으로 지켜보시면서 직접 위치를 한 번씩 적어보시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쌤 이거 체험 아니라 시험 아니에요? 졸업했는데?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서요. 네, 시험 안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은데. 북한 찾아보시면서 빈칸을 먼저 채우신 한 분께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요? 네.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우셔야 됩니다. 아, 벌써 망했다. 이거 알아. 좀 천천히 해요. 슬로우, 슬로우. 선착순 한 분입니다. 이거 먼저 먹어 되죠? 떨려. 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오, 첫 번째부터 바로 정답을 맞힌 친구가 나왔습니다. 야, 명지야. 아까 설명을 굉장히 잘 들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분들도. 2번. 네, 2번. 자, 과연 2번. 근데 이게 하나 아닌데. 땡. 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거요? 어. 이거죠? 네, 하나, 둘, 셋. 엉망진창이에요. 4개가 틀렸습니다. 네. 엉망진창이에요. 4개가 틀렸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정답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 어차피 장품 나갔는데. 아, 그래도 기념품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해 드렸구나, 내가. 이게 맞나? 아, 지금 제가 GPS 방해탑이랑 판문점을 바꿔줘서 엉망진창이야. 명지 부러워. 명지한 톡 쏴. 그때 설명을 좀 열심히 들었긴 들었어서 약간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살짝 솔직히 끼워 맞춘 것도 있긴 한데 봇들도 예쁘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들고 다니는데 그거는 꼭 들고 다닐게요. 야 이거 너무 세게 밀지 마. 아니
아, 멋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네. 김정훈님, 준비됐습니까? 예. 자, 차렷! 경례! 전진! 아직이요. 우리 평화통일 시대 위하여 그리고 자만세 시즌3 위하여 전진! 전진! 자! 잘했습니다. 야, 멘트를 다 하고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이상하다 했어. 오케이. 이거 약간 미제식으로 했어요. 예. 심지어 사관학교 출신인데. 자, 평화의 마음을 모두 담아 다만세 전진! 도라산역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티켓을 오! 제가 하나씩 준비했고요. 독일 베를린? 진짜로요? 아, 대박! 네. 아, 이 표 한 장으로 베를린까지. 아, 통일 플랫폼이구나. 아유, 정말. 중성! 랩다 노래 들어가! 어디 가세요? 동해물과 백두산 DMZ 골든벨에 우리야!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 딩동댕 아름다운 내 꿈이 있는 끝까지 열정 역시 꽃꽃인다.